我们市的共报告在本市工作的教师感染者有6人，那么在我市学校读书的学生感染的这个情况呢，总共有21例。 안녕하세요, 마카오건입니다. 제가 오늘 중국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이것이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제목은 최초 보도 심천의 선생님과 학생 감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개학을 해서 학교 집단 감염이 걸린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았더니 4월 21일 선생님 6명 감염, 학생 21명 감염이란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아, 또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댓글을 보았습니다. 무려 3만 6천여 명이 좋아요를 누른 배댓이었는데요. 내용은 수업을 재개하고 나서 감염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때까지 광동 심천에서 전염병으로 감염된 선생님과 학생들 수치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댓글의 리댓글을 수정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광동은 아직 개학 안 했는데 내 말이 분명히 광동은 개학 안 했는데 놀라 죽을 뻔했네. 나는 개학해서 집단 감염이 된 줄 알았잖아. 모두들 신진보 신문사를 신고합시다. 신진보는 고의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을 정리해드리자면 중국은 지역마다 개학 시기가 다르기에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은 광동이 언제 개학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걸 이용해 개학 전에 발생했다는 문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참고로 광동 심천은 4월 27일 날 개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댓글에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이 사태의 발원지는 미국이고 중국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은 상단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댓글을 계속 보도록 하시죠. 갑자기 인기 검색어에 올랐어. 대단해.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너는 짱이야. 강아지 매체. 이번 학기는 개학하지 말지 무서워요. 광동 더 연장 개학하면 안 될까요? 바이러스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극도로 위험해질 거예요. 국가와 각 지역 정부는 반드시 대책을 잘 세우고 예방을 잘하여 확산을 방지해주세요. 제2의 전국 폭발이 머지않았어. 만약 이대로 간다면 저는 인터넷 수업을 선택했어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싶다면 가는 거고 학생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있죠. 중국의 네티즌은 개학을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로 많이 나뉜 상황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이 사태로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2의 사태가 발생되는 게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학교 등교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